안녕하십니까. 안혜찬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페이지 541이죠.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영이 나오는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죠?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 보증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따라서 임차권은 세입자 입장에 굉장히 뭐하는 거죠? 취약한 권리죠.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보호 방법 해가지고 물권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일은 없는 거죠. 자, 일단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입니다. 항상 기억하실 때 뭐예요? 원칙부터. 따라서 대항력이 없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은 뭘 갖냐면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러면 등기를 해야지만 임차권을 대항력을 갖느냐? 주택 임대차 뭐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자,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토지 임차인이 만약에 자신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했다면 임차권에 대한 등기 없이도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일종의 예외가 있는 거죠. 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물권적 충구권이 없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차권에 기한 반환 충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충구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통솔이 등기를 해서 대항력을 갖거나 아니면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대해서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라면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뭐 이렇게 했으니까 임차권이 등기하면 물권이 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물권이 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했더라도 여전히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인 거죠. 다만 등기를 하면은 대항력을 갖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의 경우에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번 좀 읽어보세요. 아, 읽으시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544페이지입니다.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입니다.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고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성이 약하죠. 따라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545페이지에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 그다음에 546페이지에 동의 있는 임차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요두 가지를 가지고 뭘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사례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갑이 뭐가 됐냐면 임대인이 됐고 을이 뭐인 거죠? 임차인이 된 거죠. 임차권자인 거죠. 자, 근데 을이 이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려고 해요. 아니면 한번더 임대한다, 전대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어요.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 및 전대인 거죠. 첫째. 동의가 없었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항상 조심할 건 여러분들이 무효냐 유효냐를 판단하실 때할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지시면 안 되고요. 책임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죠. 남의 물건을 팔아먹는다? 타인 물건의 매매는 유효합니다. 왜요? 타인 물건의 매매가 유효한 이유는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팔아먹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타인 물건의 매매는 유효한 거죠. 따라서 요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책임을 질까요? 을로부터,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책임. 만약에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을에게 담보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죠.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동의를 받지 못했으니까요.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여전히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해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기 때문에, 요, 임대차 계약을 유효하다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여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임대차 계약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을이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으니까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뭐할수 있죠? 폐지할 수 있는 거죠. 세 부분을 알아서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동의 없이 양도 전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죠? 유효하니까 을은 병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의 없는 전대차 임장으로 끝난 거죠. 자, 546페이지 오시면 동의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럼 갑이 누구죠?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병에게 자신의 권리 임차권을 양도를 했고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어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병은 적법하게 임차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을은 이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고, 병이 새로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게 됩니다. 이건 문제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양도가 아니라 뭐인 거죠? 전대인 거죠. 이렇게 전대를 하게 되면, 임차인 우리가 전대인이라고 하고, 병은 우리가 전차인이라고 해요. 자, 동의를 얻어서 전대했으니까, 뭐 어차피 병은 적법하게 전차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없죠. 다만, 요, 을의 권리는,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권리가 소멸되게 되면 병의 권리로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요, 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죠. 자, 5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631조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을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병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법적 사유가 아니라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임차권을 소멸시켰더라도 병의 권리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한 장을 넘겨 보시면 548페이지에 638조가 있습니다. 1항 보시면 임대차 약정이 해제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된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죠. 자, 만약에 이 임대차가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란 이유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해서 6개월 후에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차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죠.
따라서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해지 통고했다는 사실을 병에게 통지해야지만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임대 목적물이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인 경우에는 이 전차인도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임대 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는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다는 거큰 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병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은 을의 물건이 아니라 갑의 물건이기 때문에 병은 전차인의 의무를 갑에게 직접 부담하게 된다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550페이지의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의 법률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거죠. 4번 보시면 임대인은 직접 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갑이 을의 전대차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다면 갑은 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 동의를 해줬다면 법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동의를 안 해줬다면 갑이 병에게 당연히 무엇을요? 차임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보증금이 나오죠. 일단 보증금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안 읽어보셔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첫째, 임대차 계약 관계가 소멸됐을 때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라는 거죠. 두 번째, 자, 연체 차임 등의 채무가 있을 때 임차 보증금에서 깔지 말지, 공제할지 말지는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 임대인에게 연체 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뭐할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어요. 누구 마음이니까요? 임대인 마음이니까요. 따라서 또한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됐을 때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인관계인데 그 보증금은 어떤 보증금이겠어요? 연체, 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를 모두 공제한 잔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동시인관계인 것은 목적물의 반환과 연체 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3페이지 권리금 부분이 나오는데 권리금은 읽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554페이지 오시면 임대차의 종료가 나와요. 종료 원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존속기간의 만료겠죠. 근데 여러분이 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해지통고입니다. 여기서 해지통고라는 것은 임대인이냐면 6월, 임차인이냐면 1월 지난 임차권이 소멸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지 통고사유 중 우리가 하나는 배웠어요. 뭐냐면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는 경우죠.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존속기간의 약정은 했는데 다만 그 기간 중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했을 때 해지한 경우에도 임대인이냐면 6개월, 임차인이냐면 1월 지난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또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받게 되면 임대인이나 파산 관제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해지 통고니까 6월이 경과해 임대차가 종료가 돼요. 조심할 것은 파산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5페이지 보시면 이와 달리 해지하지마자 바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잖아요. 미음 비읍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기역, 니은은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기역,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임차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죠. 니은번. 자, 일부가 멸실됐고 그 멸실로 임차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은 임대인이 하는 거거든요. 미음 비읍은 큰 의미가 없어요. 디귿,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꼭 끝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박스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나오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는 경우를 말하고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비용은 상환충고권이 인정되지만 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망의 이제 드디어 민법이 끝났고요. 민사특별법으로 갑니다. 자, 562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오거든요. 민사특별법은 15%에서 문제가 6문제가 출제가 되게 딱 정해져 있어요. 6문제 출제가. 근데 법은 총 5개 법이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법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면 5문제. 5개 법 중에서 하나가 더 출제되면 6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4개 법은 한 문제씩 나오고 하나 법은 뭐죠? 2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문제, 나머지 법에서는 한 문제씩 출제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민사특별법 부분이 특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법별로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될 사항만 출제하고 있으니까, 너무 지엽적이고 사변적이고, 지엽적인 판례까지 너무 신경 쓰시면, 공부하는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562페이지 오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은 주택,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많은 물건 중에서 뭐에 대해서만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겠죠. 그것이 563페이지의 물적범위입니다. 자, 1번.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형식,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용도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그 주택이 있는 대지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 자, 우리가 등기하지 않으면 전세권 등기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임대차라고 했죠. 임차권이. 따라서 미등기 전세도 결국은 임차권이니까 그 목적이 주거용 건물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큰 의미 없고 다섯 번째 여관방에서 하룻밤 잔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다음 인적범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연인이라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또 법인이 임차인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가를 위반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양가를 위반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은 임차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 풀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임차인이 LH공사나 지방공사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법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565페이지 오시면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대항력이 없죠. 다만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길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다음날 0시, 이길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게 되냐면 요 이길 날 0시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소멸 여부를 결정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재에 뭐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몰라도 돼. 다시 한번요. 주택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길 날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은 그 이길 날 0시와 누구하고 비교해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자와 비교해서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 이게 대항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죠. 이길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사 와야 되죠. 주민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등록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법은 전입신고죠.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아직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없더라도 뭐가요?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요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정확해야 돼요. 여기서 수업 문제 우리는 만자를 기억해서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대항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입신고만 정확하다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됐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고요. 전입신고만 정확하다면 전출신고가 잘못됐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의미가 다르다.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번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지번만 정확하면 된다. 따라서 지번만 정확하다면 동호수가 다 가구주택은요. 집원만 정확하다면 동호수가 잘못됐더라도 또는 아니면 동호수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뭐가요?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꼭 임차인 본인일 필요는 없고요. 가족의 주민등록이라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 복잡하게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판례들은 심화학습할 때 제가 사례까지 들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 일단 기본 강의에서는 이 정도만 정확하게 될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570페이지 오시면 대항력의 내용이죠. 일단 가장 중요한 대항력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보증금에 대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할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새로운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을 때전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없다. 다시 말하면 주택 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해서 대항력을 취득하고 있다면 새로운 소유자인 현재 소유자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죠. 다만 양도가 이루어진 후에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기억해 두시고, 이거 헷갈리면 일단 오늘은 뭐죠? 원칙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572페이지 오시면 제3자에 대한 관계인데 복잡하게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길 날 0시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 다음 573페이지 오시면 보증금에 해서해가지고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 나옵니다. 자, 이게 항상 우리가 우선이란 말때 우리가 환상을 갖게 되는데
자,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해서 대학력을 갖췄어요. 대학 요건을 취득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확정 일자까지 받으면 주택 임차인에게 뭘 인정해 주냐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준다. 여기서 우선 변제권이란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이고 그 배당 순위는 무엇을요?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이해하시면, 이것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은 교재에 나와 있는 예들 사례 같은 거큰 의미 없이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일단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기 전에 했던 거죠, 그죠? 인도 받고 주민등록했다.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는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뭐까지 받았냐면 확정 일자까지 받으면 그때는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게 되고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은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의미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7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흔히 뭐 소액 임차 보증금 그래서 소액 임차 보증금에 대해선 최우선 면제권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소액 보증금 내지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 나오지는 않아요. 자, 577페이지 보시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8조가 나와 있는데 1항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예요.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소액 임차 보증금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죠. 자, 뭐 다른 과목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실 때이 부분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민법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않습니다. 별로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런데.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박스가 나와 있잖아요. 자, 금액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서울만 보자고요. 자, 일단,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모든 주택 임차인이 아니라 서울만입니다. 서울 중심으로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일정액의 최우선 변제권이 주어진다. 금액은 안 외우셔도 돼요.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 전액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중 얼마까지요? 5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권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나중에 이제 사례 들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런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권이라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주민등록을 한 6일날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 하더라도 경매가 됐을 때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결국은 최우선 저당권과 비교해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 일정액에 대해서만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 조심할 것은 이러한 보증금의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정 일자는 안 해도 돼요. 인도 받고 주민등록한다.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8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임차권의 등기 명령 제도가 나옵니다. 자,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고 유지하려면 인도 받아야 된다.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무엇도 하고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계약 기간이 중이거나 아니면 계약이 종료가 된 후에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소멸하게 돼요. 자, 그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주택 임차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갈 임차인,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가도 돼요. 다시 말하면 이사 가서 거주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라고 이사를 갔더니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에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보증금의 일정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이 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유명무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있는 부동 주택에 대해서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소액 임차 보증금의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최우선 면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 관할 법원은 주택 소재지 법원이다. 이러한 비용은 누가요? 임대인이 비용 부담한다.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582페이지에 3에서 경매 신청 시 집행개시 요건의 완화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이 인정이 되고 경매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하려고 할때 먼저 집을 비워줬어야 됐어요. 집을 비워주고 나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민법에는. 그래서 이 주택 임차인과 상가 건물 임차인은 특별 규정으로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할 때 목적물을 반환한다, 반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은 언제 그 목적물을 반환하면 되느냐? 실제로 임차 보증금을 수령할 때 반환하면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존속 기간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됩니까? 2년이 보장이 됩니다. 존속 기간이 2년인 것이 아니라 2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따라서 보장되는 거니까 임차인 싫으면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1년 했더라도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줘야 되지만 임차인은 1년만 살겠다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임대차의 법정갱신, 묵적갱신이 있는데 일단 요건은 뭐죠? 만료 전 6월부터 2월입니다. 여기 조심할 것은 583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보면 만료 전 6월부터 2월이잖아요. 요 개정된 거예요. 최근에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 1월이 아니라 2월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다시 갱신이 되고 존속기간은 또다시 2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꼭 2년을 살아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해지 통지함,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면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84페이지에 또 최근에 그것도 개정된 거죠. 자, 주택 임차인에게도 갱신 요구권을 인정합니다. 자, 갱신 요구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냐면 만료 전 6월부터 2월까지예요. 그 다음에 몇번 행사할 수 있냐면 한 번. 결국은 2년이 보장되고 한번더할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몇 년이 보장이 되는 셈이죠? 네, 4년이 보장되는 셈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갱신 요구권의 행사에 따라서 갱신이 되면 또다시 계약 기간은 몇 년입니까? 2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할 수가 있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없지만 다만 584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총 9가지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외우셔야 되는데 잊지 말 것은 뭐냐면 585페이지 상단에 8번이에요.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 계약갱신 요구에서 임대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가 없지만 다만 임대인이 내가 직접 살려고 한다. 실제 거주하려고 할 때는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구체적인 건 나중에 또 할게요. 자, 58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표이자가 있죠. 31의 기출 문제네요. 주택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 병에게 양도했다. 이에 관한 대안 설명으로 틀린 거죠.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으니까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뭐할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겠죠. 자, 4번 대항할 수 있네. 근데 문제는 5번을 보시면 만약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 주택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그럼 이거 양도한 건가요? 양도 담보를 설정한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과 같은 담보 물권을 설정한 것이니까 여전히 소유자는 누군 거예요? 임대인인 갑인 거죠. 따라서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제가 나중에 가담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양도담보든 가등기담보든 매도담보든 기본적으로 저당권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5번 지문은 갑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586페이지 보시면 차임보증금에 대한 증감청구권이 있죠. 자, 증액청구가 인정이 되는데 20분의 1, 5%를 초과할 수가 없고요. 한번 올렸으면 1년 이내 또 하지 못해요. 그럼 결국은 임대인은 결과적으로 1년마다 5% 범위 내에서 증액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87페이지 산정률 제한 가입표 보실 필요가 없고요. 주택 임차권의 승계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뭐가 있냐면 이건 뭐냐면 사실은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주택 임차권을 승계받는 거예요. 사실은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그 권리, 주택 임차권을 승계받는 것은 민법에 없어요. 전세권에도 그러한 제도가 없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사실은 관계에 있는 그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받는 제도는 어디에지만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만 있는 제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이렇게 된 거죠. 자, 만약에 임차인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상속인이 그 권리를 상속받겠죠. 근데 상속인이 없어요. 상속인이 없다면 그때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임차권을 뭐 받게 돼요? 승계받게 되고요. 근데 상속인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이 가정 공동생활을 안 했어요. 같이 안 살았어요. 그러면 이촌 이내의 친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공동으로 승계받게 됩니다. 만약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그러한 승계를 받지를 원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588페이지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계속 제가 열심히 떠들었죠. 같은 얘기 반복이고 589페이지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읽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593페이지에 상가건물 임대차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